달걀을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적심했던 두 개의 아보카도 크림 소식 전해드립니다. 7월 16일 목대가상에서 적심한 아보카도 크림의 로제트와 8월 25일 화상으로 적심한 모주 이야기입니다. 적심했던 제 아보카도 크림이 지금 여기 얼굴에서 두 개의 자국, 목대에서 하나, 둘, 지금 이렇게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의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적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아보카도 크림은 적심을 할 거예요. 생장점 근처가 망가져서 얘가 다시 예뻐지기를 기다리려고 하면은 제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적심을 하는데요. 적심에 지금 위치를 제가 잡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입장을 남겨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적심을 해서 자, 깨끗하게 떨어졌고요. 요거를 이렇게 살살 떼주면 더 많은 자구가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을 지금 한번 떼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썩 그렇게 용기가 있지 않아 가지고 어차피 하엽으로 얘가 져서 없어질 잎들이거든요. 생장점을 못 갖고 나온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생장점이 떨어진 것 같네요. 얘는 생장점이 없이 떨어진 것 같고 입장이 많이 쪼글거려서 잘 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양쪽으로 비틀어가면서 입장을 떼고 있습니다. 입장을 떼면 입장이 떨어진 목대에서는 자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떼낸 입장으로는 잎꽂이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시청자님께서 알려주신 팁인데요. 제가 한번 도전해 봅니다. 아, 지금 중간중간 잎을 떼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엽으로 떨어질 잎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목대만 남겨놓고 떼어보는 겁니다. 몇 장만 남기고 떼서 얘네들은 밑에다 잎꽂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로 제가 잎꽂이를 하느라고 떼어냈습니다. 7월 16일 적심한 아보카도 크림 영상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도대체 얘가 왜 그러지? 공중뿌리도 자꾸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자세히 좀 봤어요.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대에 문제가 생겨서 자, 여기 이렇게 다 썩었어요. 다 썩어서 이렇게 자, 이 색깔이 이 아보카도 크림이 아까 적심했던 그 아보카도 크림의 그 얼굴 상단 로제트예요. 뿌리가 지금 이렇게 잘 났습니다. 이 아보카도 크림은 여기 생장점 주변이 지금 가루깍지벌레가 공격을 해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지금 비틀렸어요.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제가 깍지벌레 약을 이제 생장점 주변에 그 정기적으로 깍지벌레 약이 아니더라도 그 소주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캐소 여기를 해주고 분무기를 털어주고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지금 돼서 새로 그러니까 멀쩡한 자구가 나오는데 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생장이 제대로 못한 그러니까 못해갖고 이상하게 뒤틀린 모습의 입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저는 지금 제 베란다에 깍지벌레가 많은 편이에요. 뭐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금 생장점 주변을 제가 계속 관찰을 하면서 소주물을 뿌려주거나 아니면 깍지약을 치거나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페트병 화분이 참 좋은데 중심이 워낙에 이제 가볍다기 가벼우니까 잘 쓰러져요. 잘 넘어져서 사고가 자주 납니다. 조심하세요. 자, 아보카도 크림 로제트에는 뿌리가 잘 났고 저기 지금 모주에는
자구가 지금 잘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가 단단하게 뿌리를 부여잡고 크려면 아직 시간이 좀더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런,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일 때마다 밀어두지 말고 자꾸 없애주는 게 다육이를 좀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좀 귀찮아가지고 좀 냅두면 꼭 탈이 나요. 자, 여기에다가 얘는 가는 마사를 올려서 얘를 좀 이제 단단하게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적심한 아보카도 크림의 자구난 정도, 뿌리난 정도를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지금 이 아보카도 크림에 남겨져 있는 입장을 추가로 제거를 해서 제거한 목대에서 자구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또 잎꽂이가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추가로 지금 입장을 떼어냈습니다. 자구가 나올 때 자구끼리 햇빛 때문에 햇빛 경쟁을 하면서 도태되는 자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햇빛 경쟁을 하지 말라고 6개의 자구에 골고루 햇볕을 주기 위해서 입장을 사전에 제거를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입장을 떼어내는 방법이 자구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자구가 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지 나중에 다시 또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